저는 재능충이기 때문에. 야, 일단 다리우스한테 궁 쐈어. 죽어, 죽어. 죽었어. 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갤럭시 노트10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하기입니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의 큰 화면, 베젤이 거의 없어 사용자에게 주는 몰입감,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 PC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갤럭시 노트10과 PC를 이어줄 스팀 링크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스팀 홈페이지에서 스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주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하게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스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할 게임을 추가해줘야 하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게임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비스팀 게임을 추가할 것이므로 비스팀 게임 추가를 클릭 후 플레이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위쪽에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보면 게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PC에서는 준비가 되었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스팀 링크 앱을 다운받아줍니다. 스팀 링크 앱을 실행하면 컨트롤러 페어링이라고 나오는데, 터치 컨트롤 사용을 선택해주고 다음은 PC와 페어링 해줄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로 연결 탭에서 다른 컴퓨터를 선택하면 네 자리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PC에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설명대로 스팀 프로그램에 설정 리모트 플레이로 들어가서 스팀 링크 페어링을 클릭 후 네 자리 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하면 컴퓨터 검색이 되고, 한번 클릭해주면 연결 테스트를 한 후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 테더링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 조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직접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면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PC와 연동이 되고 스팀 프로그램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사용하지 않을 터치 컨트롤러를 꺼주고, 마우스를 직접 커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주고 롤을 선택 후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쾌적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 카페로 나가봅니다. 게임을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집에서 뒹굴던 블루투스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현재는 카페 와이파이를 이용해 구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먼저 재능충인 저는 간단하게 손을 풀기 위해 싱글 플레이를 해봅니다. 아, 그리고 마우스로 연결했을 때 우클릭이 ESC 버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클릭을 할 때마다 롤 안에서 메뉴가 계속 눌리실 겁니다. 롤 내부 키 설정에서 메뉴 버튼을 ESC 말고 다른 버튼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굉장히 잘 돌아가죠? 그리고 깔끔한 실력, 응, 아니야. 2대1의 상황을 완벽히 몰아내고 팀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되면 손은 다 풀었으니 본게임으로 갑시다. 실력을 보여드리죠. 칼바람 나락으로 말입니다. 말자로 가자! 저의 캐리로 기분 좋은 스타트입니다. 압도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야, 일단 다리우스한테 궁 쐈어! 죽어! 죽어! 죽었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화면이 끊긴다거나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큰 화면으로 나름 즐겨봤는데, 무한으로 즐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